네,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죠. 사이토젠. 네. 자, 지금 굉장히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요? 일단 네.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98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대금 납입을 알렸는데요. 최근같이 이제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 업계에서 발행 결정을 공시를 하고 납입까지 한 이틀 만에 되게 빠르게 완료가 돼서 네. 좀 눈길이 갔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회사가 14년 동안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4년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창업 이후 계속입니다. 아.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지난해 12월에는 캔디엑스 홀딩스라는 곳이 1,15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이토젠 주식이랑 시비를 인수했습니다. 사이토젠 최대 주주로 올라선 캔디엑스 홀딩스 안에는 액세스바이오, 메리츠 증권, 홍콩계 PE인 엑셀시아 캐피탈 코리아 등이 주축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 메리츠 증권, 뭐 액세스바이오 같이 좀 상장사들도 어쨌든 사이토젠을 믿고 투자를 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2018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사이토젠은 이제 창업 후 14년 연속 적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영업 실적만 봐도 마이너스 128억 원, 115억 원, 118억 원 이런 수준으로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는 이제 최근 연구개발로만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쓰는데 14년 동안 적자였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네. 자, 이러니까 아마 최대 주주 바뀐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투자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회사가 보유한 이 혈액으로 암 진단하는 이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대형 암 병원들에서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너도 나도 좀 플랫폼을 도입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병희 사이토젠 대표를 만났었는데 이제 자사의 플랫폼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와 경쟁사가 사실상 없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앵글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시간이나 효능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펀드 투자자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좀 미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컨택해 왔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이토젠의 플랫폼이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사이토젠의 액체 생검 플랫폼은 고밀도 미세 다공칩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칩은 순환 종양 세포 CTC라고 이제부터 부르겠습니다. 아,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네, 순환 종양 세포를 잡아내는 플랫폼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냥 죽은 세포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살아있는 세포를 잡아내기 때문에 이 암 진단을 훨씬 그 조직 생검에 비해서 높은 정확도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이 CTC는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혈액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암의 전이를 일으키는 그런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순환 종양세포군요. 맞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CTC를 잡아낼 수 있다면 암의 조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CTC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 1ml 혈구세포 속에 한 10억 개 정도의 암, 혈구세포가 한 10억 개 정도 원래 존재를 하는데 혈액 한 10ml 정도에, 네. 1ml 정도에. 근데 그 중에 CTC가 5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억 개 혈구세포 중에서 5개를 잡아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겠네요. 네. 이 기술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미세 다공칩, 그러니까 아주 그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칩을 이렇게 두고 그 위에 혈액을 떨어뜨리면 이제 그 칩을 거치면서 혈액이 이제 CTC를 잡아낸 그런 이제 기술인데 네. 이제 반도체 기술이 좀 공정히 활용됐다고 합니다. 전 대표는 실제로 이
기계공학을 이용해서 이 CTC를 분리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나노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이오에 접목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액체 생검이랑 이 조직 생검을 이제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조직 생검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을 직접 떼내서 보는 거고요. 이 사이토젠은 이제 피로 검진을 하는 이제 액체 생검입니다. 근데 조직 생검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뭐 가격 그리고 한 번 떼낸 조직을 다시 떼낼 수는 없으니까 그 암의 그 재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좀 없는데 액체 생검 같은 경우는 피는 이제 소량은 계속 뽑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암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약간 거의 실시간 느낌으로 이렇게 체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압도적인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회사의 말도 정말 독보적인 기술 같기는 한데 저희 문제는 실적입니다. 지금 14년 연속 적자가 네. 나왔고요. 뭐 물론 앞으로 뭐 전망은 좋다고 하지만 자 지금 실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전망은? 네. 그 2022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지난해 근데 갑자기 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9%나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내년에는 150억 원 정도 달성하고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 올해는 15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랑 일본 같이 해외 시장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 기술이 이미 개발이 된 건가요? 개발 중인 건가요? 네, 개발이 됐습니다. 된 거죠? 네,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 침투를 해서 이제 매출을 이제 내려면 또 다른 이제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뭐 예. 건강검진 센터에 진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고 또 자금이 필요하겠군요. 네, 사업화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플랫폼 자체는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이랑 일본에서 좀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이토젠은 올해 미국의 MD 앤더슨, 메이오 클리닉,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 UCLA 같은 UCLA 같은 글로벌 5대 암병원을 포함해서 8곳이랑 추가로 미국에서만 파트너십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일본이 단일 국가로는 이 액체 생검 시장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일본에서도 좀 이제 CTC 추출 분석과 관련해서 일본의 국립 암센터 다이치 산교 뭐 이런 병원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제약사들과 협업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에서는 이제 유럽까지 포함을 하면 한 6곳 정도랑 추가로 파트너십을 맺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이 계속 확장이 되면 그만큼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용료를 내는 고객사층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150억 원 매출 달성이라는 이 목표를 내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회사의 매출 대부분은 이제 병원으로부터 환자 혈액을 받아서 이제 회사 내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CTC 분석을 해준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데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혈액 검사 대행 매출이 네. 지금 대부분인데요. 앞으로는 검사소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대형 암병원 같은 경우에 이 플랫폼 자체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플랫폼을 계속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장비의 그 대수가 많아질수록 네, 매출이 네. 늘어나고 또 그 안에 소모품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계 그 시체를 검사지 많이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 매출이 많이 나오죠. 한마디로 이제 프린터 같은 잉크는 네. 계속 써야 하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매출이 이제 늘어나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이토젠의 액체 생검 플랫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회사의 바람대로 성과가 좋게 나타났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